나너 좋아해. 네가 노트에 누구를 어떻게 썼든 상관없어.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너 좋아했어. 너가 어떤 저주에 걸리든 간에 나 계속 영원히 너 좋아할 거야. 그니까 걱정하지 마, 노트 따위. 정시오.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진짜 별거 아니네. 나는 말하는 순간 우리 사이가 멀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. 야, 우리가 어떻게 멀어져? 좀 그래야 될것 같아. 어릴 때 나한테 공항 같은 게올 때마다 너가 옆에서 지켜줬잖아. 근데 계속 너한테 의지하고만 있을 순 없겠더라고. 너한테 차이더라도 나는 나대로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니까. 희주야, 나 군대 가. 뭐? 군대? 왜 가는데? 언제 가는데? 우리 서로 좀 떨어져 있자. 나 없이 잘 지내보라고.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정하자. 뭘? 계속 친구할지 말지. 1년 반만 기다려라. 내가 너왜 기다려? 좀 기다려줘라. 몰라. 아, 이거. 못 찍었는데? 그 순간 우리에게 노트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. 우리가 늘 함께했다는 것, 그리고 함께할 거라는 게 중요할 뿐. 서희수? 너 공연장 안 갔어? 선배 왔어요? 아직 공연까지 시간 좀 남아서 이따 옷 갈아입고 가려고요. 선배야말로 공연장으로 바로 갈 줄 알았는데? 아니, 그럴까 하다가 동방에 불 켜져 있길래. 뷰!